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무형자산과 기타 비동자산 전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위해서 중요한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개발비입니다. 그 외에도 특허권,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는 직접법으로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셔야 되고요. 잔존가치는 0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기타 비유동자산의 중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의 중요한 계정과목은 임차보증금, 부동과 수표가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반대되는 말이 임대보증금이고요. 임차보증금과 부동과 수표는 거래처 입력 대상입니다. 자, 부동과 수표는 부도가 되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시고요. 따라서 부도에 다른 문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도가 되고 나서 그 추후에 해수불능되면 대손 처리합니다.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자, 이번이 그 자산 입력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고요. 자산의 채권은 거래처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채무니까 전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요. 자, 거래에서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고, 거래처가 안 나오면 입력할 수는 없겠죠. 채권 쪽의 거래처 입력 대상의 그 계정 과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좌자산과 관련해서요. 지문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채권의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 거래처 입력 대상의 채권이 다섯 가지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문에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만 입력하시는 거고요. 거래처 입력에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는 가지급금, 미수수익, 상급비용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재화이므로 거래처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거래처 입력하는 게 없고요. 투자자산은 장기대여금 하나 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거래처 입력 대상이 없고요. 기타 비동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보증금과 부동과 수표가 거래처 입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잘 숙지를 하셔서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나오면 거래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고요. 7월 1일 당사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개발비 200만원에 대하여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시오. 자,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비용처리하고 자산처리하는 것인데 비용 처리할지 자산 처리할지는 지문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과정에 있는 것들은 비용 처리와 자산 처리를 합니다. 자, 자산의 이름, 개발비입니다. 차변의 개발비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죠. 2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 등의 재비용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특허 출원 등의 재비용은 자산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산은 특허권이죠. 특허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고 개차가지고요. 특허권이 나오면 특허권으로 먼저 입력하시고 특허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특허권의 통합명칭 산업재산권으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독도소프트 주식회사에서 ERP 소프트웨어를 15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 기타 비동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공장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 되겠고요. 이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대상인데 거래처가 지문에 없으므로 생략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300으로 수정하시고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 4월 10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덕산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네, 부도만 나와있죠. 그러니까 부도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했다가 해당되는 대금을 회수하면 장부에서 없애시면 되겠고 회수가 불능되면 대손 처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7월 10일 차변의 부도원과 수표고요. 해당되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므로 덕산 대변의 받으러움 덕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